이번 시간에는 이과 단원 시작하기 전에 어휘들 일과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휘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평가집 38쪽입니다. 자, 먼저 attend 참가하다가 나오는데요. 뭐 여기 예문을 잘 보세요. attend의 중요한 설명할게 시작부터 있네요. 그래서 he couldn't attend the meeting because of a bad cold. 예, 그가 attend 할수 없었다. 참가할 수 없었단 말이죠. the meeting 회의에. 그다음에 참가하지 못한 이유가 why에 대한 대답. because of a bad cold. 독감 때문에. 예, 자, attend에서 중요한 거는 attend의 뜻이 참가하다란 뜻인데요. 여기에 전치사 at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전에 선생님 설명할 때 자동사, 차도, 타동사 이런 얘기 했는데요. attend는 전치사의 도움 없이 목적을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일과에 나왔던 단어 중에 enter가 있었죠. enter. 아이고, r인데. enter가 있었는데 enter the room, 뭐 enter the house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다. 여기에 into 같은 거 넣으면 안 됐었죠. enter가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ttend도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ttend는 문법적으로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 부분부터 좀 중요한 단어들이 보이네요. 그다음 두 번째 녀석도 마찬가지네요. be regarded as 뭐뭐로서 여겨진다라는 뜻인데요. 뭐 예문, winning the prize is regarded as an honor. 그래서 상을 받는 것이 여겨진다. as an honor, 뭐로써? 명예로써. 이런 뜻이고요. 일단 as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뭐로써란 뜻이에요. 뭐로써. as an honor, 명예로써. 이런 뜻이죠. 명예로써.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is regarded는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be 플러스 be 동사 플러스 PP형 해서 수동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regard가 원래 뜻이 능동태로서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다. 뭐 regard 가지고 먼저 설명하면 regard A as B 이런 것도 많이 쓰이거든요. 뭐 I regard her as a good friend 이런 식으로. 그래서 I regard her A 자리에 her 놓고 a good, B 자리에 a good friend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는 그녀를 좋은 친구로 여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예요. She is 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예문을 들면 She is regarded as a good friend 이런 뜻이에요. She is regarded. her를 지금 목적어인 her를 주어로 바꾸면 수동태가 되겠죠. 그럼 She is regarded 하면 그녀가 여겨진다. as a good friend, 좋은 친구로서. 여기서 be regarded as, 뭐뭐로서 여겨진다. regard라는, 여기다라는 동사를, p p형이죠. 입장밖에 어떤 시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과거 분사. 그러면 얘가 세 번째 녀석은 여겨지는 이란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여겨지는. 앞에 be 동사 붙이면 여겨진다. 그 다음에 as, 뭐뭐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여기서 또뭐 계속해서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부사 어찌시네요. correctly가 보이죠. correctly 바르게 정확하게. 그래서 예문 if I remember correctly 만약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he is Spanish 그 스페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correctly는 뭐를 같이 설명하고 싶냐면요 cracked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ly를 뺀 형태인 cracked는 자 부사에서 ly를 뺐으니까 뭐가 되겠다? 형용사가 되겠죠. 형용사. 그래서 옳은, 바른, 맞는 이런 뜻이에요. 옳은, 바른, 맞는 cracked. 그다음에 cracked는 또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 바르게 하다, 고치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바르게 하다. 수정하다 이런 뜻이죠. 바르게 하다, 수정하다, 맞게 하다, correct. 그래서 correct는 일단 형용사, 어이구야, 미안합니다. correct는 형용사나 또는
동사로 쓰이니까 뭐 correct answer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correct answer 이렇게 하면 맞는 답 이런 뜻일 거고요. 그 다음에 correct는 같은 말이 right죠. right 올바른 맞는. 그래서 correct는 형용사고 대표적인 뜻으로 correct는 형용사고 correct 우리는 부사로서 어떻게 어찌란 뜻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cultural 있네요. cultural 문화적인 이란 뜻입니다. 형용사고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를 가질 수 있겠죠. We had 우리가 겪었었다. had가 뭐 겪었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A lot of cultural changes recently. recently 이것도 중요한 단어인데 최근에라는 뜻이에요. 최근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We had a lot of cultural changes. 우리 많은 문화적 변화를 겪었다. recently 최근에. 그다음에 cultural 같은 경우에 파생어 파생어 culture 같은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culture 하면 문화라는 명사죠. 명사니까 뜻은 문화라는 뜻이겠다. cultural 명사 형용사. 그다음 difference 차이점이란 뜻이죠. difference 차이점. 예문 what's the difference 차이점이 뭐야 between the two 그두개 사이에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형용사형 알아두시면 부사형도 자동으로 알게 될 건데요. 일단 다른이라는 형용사형은 different로서 만나본 적이 많죠. different.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붙이면 여기다가 ly를 붙이면 differently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다? 형용사에 ly 붙였으니까 다르게라는 부사겠죠. different 다른 Differently, 다르게. Difference 명사. 뭐 동사도 있습니다. 동사. 아이고야. 아이고 오늘 좀 동사형은 differ, 다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differ. 파생어들 알아두시면 어휘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lderly, 연세가 드신이란 뜻이죠. elderly. 그래서 you should leave the seat for elderly people in the subway. 그래서 뭐 충고하는 거죠. leave가 뭐 떠나다, 남겨두다 이런 뜻이니까 남겨둬야만 된다. seat, 좌석들을.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위해? for elderly people,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 in the subway, 지하철에서. Ellie, 나이가 드신이란 뜻이고요. 이 설명은 사실은 확인해야 되는데 이 조금 복잡할래나? 그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하고 그 다음에 한정적으로 쓰이는 형용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될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단어는 exchange. 뭐 교환하는 거죠. 원래 기본적으로 교환하다라는 뜻인데 뭐 돈 같은 거 이런 거를 exchange 하면 환전한다는 뜻이 되죠. 예문 보는 게 좋겠네요. I changed money where at the bank when before going abroad. Before going abroad. 해외로 가기 전에라는 뜻이죠. 해외로 가기 전에 at the bank에서 병원에서 money를 뭐 했다? exchange 바꿨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exchange money 하면 뭐 환전하다라는 뜻으로 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도 되겠죠. exchange money 환전하다. 뭐 exchange 뒤에 뭐 gift라든지 present 이런 거 오면 교환하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선물이란 단어가 오면 그다음에 뭐 다음 단어 experience. 자, 동사도 되고 명사 됩니다. 동사로서 경험하다고요. 명사로서 경험. 뭐 경험하다라는 뜻일 때는 아까도 봤는데 요 뜻일 때는 have도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문 He experienced no difficulties thanks to his friends. 오케이. 그래서 그가 겪었다 해놓고 no difficulties 했으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가 되겠죠. He experienced no difficulties.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 Thanks to his friends. 친구들 덕분에. difficulty 눈에 보인 김에 뭐 헷갈리진 않겠지만 difference 하고 뭐 스펠링이 좀 비슷하다고 느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difference는 차이점이고요.
다음에 밑에 나왔던 difficulty는 명사로서 어려움이죠. 어려움. 그 다음에 difficulty의 형용 사용은 difficult로 많이 만나봤을 거고요. difficult 형용사로서 어려운이란 뜻이죠. difficulty, difficult. different, difference. 형용사, 명사를 만약에 짝지은다면 그렇게 different, difference, difficult, difficulty 구분, 명확하게 뜻을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fork가 있죠. fork. 뭐 fork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L이 무음이에요. 뮤트예요. fork죠. fork. The Fork Village. 그래서 전통 마을에서 we can see 우리가 볼수 있는데 traditional houses 전통적인 집들을 그래서 뭐 민속촌 가면 뭐 기와집, 초가집 이런 거 있다는 얘기하고 볼수 있다는 얘기죠. In the Fork Village. Fork는 뭐 전, 그러니까 포크가 민속의 또는 전통적인 이란 뜻이 있으니까 포크가 traditional. 디셔널과 같은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포크는 뭐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포크의 다른 뜻으로서는 사람. 그 지역에 이렇게 쭉 살아오던 사람 이런 뜻으로서 포크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유 설명할 거좀 많은 단어가 나왔네요. Get used to가 나오는데요. Get used to. 일단 예문을 보겠습니다. It will take time. 시간 걸릴 거야. 가짜 주어입니다. 가지고. 그래서 해석하지 않아요.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it will take time. take가 걸리다는 뜻이 있어요. 뒤에 time 같은 게 나오면. 시간 걸릴 거야. to get used to this hot weather. 이 뜨거운 날씨에 적응하는 것. 투부정사의 명사 용법으로서 명사니까 모두 할수 있다. 이시 하는 역할 중에 주어를 할수 있죠. 투부정사의 명사 용법으로서. So, to get used to this hot weather will take time.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이게 원래 주어 자리로 가면 to get used to this hot weather will take time.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적응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일단 다른 거, 뭐, 가주어, 진주어, 이런 것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이 get used to 뒤에 있는 이 to가, to 뒤에 있는 거 볼까요? to 뒤에 지금 this hot weather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더운 날씨란 뜻이고, 이거,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와 있다? 명사가 와 있다는 점 주의해야 돼, 명사. 그 말은 뭐냐? 이게,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뭐의 to라는 거 전치사의 to라는 게 이게 좀 골치 아파요. 이게 뭔 소린지 뭔 소리냐 하면요 옆에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것에 익숙하다고 나는 뭐 나는 뭐 하는데 익숙하달까 나는 뭐 피자 만드는데 익숙하다 피자 잘 만든다 피자 만드는 것에 익숙하다. 이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요거 먼저 하면 I가 뭐 한다? get used to 그다음에 그것이 it이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죠. I get used to it. I get used to it. 난 그것에 익숙해. 근데 난 피자 만드는 것에 익숙하다. 뭐 그것하고 피자 만드는 것하고 같은 명사죠, 명사. 그거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러면 I get used to 자, make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 지금 making pizza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자리에 I get used to make pizza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to가 뭐의 to다? 전치사의 to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란 얘기가 뭐냐면 이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는 안 되고요. 어떤 동사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 중에 동명사라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죠. ing 붙여서 뭐 ing 붙이면 현재 분사 뭐뭐 하는 중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란 동명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get used to 할때 to가 뭐다 보니까 전치사이다 보니까 뒤에 뭐뭐 하는 것이란 말을 붙이고 싶을 때 반드시 ing 형태를 써야 돼요. 사실 이거 말고 설명할 게더 많은데요. 자. 하나만 더 설명할까요? 주의해야 될 것. 자, 일단 이 used의 뜻이 use의 PP형이
유즈가 사용하다는 뜻이 있죠. 그렇죠. 사용하다. 그럼 얘가 3단 변신 똑같이 다른 동사랑 똑같이 하면 used 하면 이게 과거형일 거고, 세 번째 used 하면 이게 사용된 이란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얘는 그 뜻이 여기 get used to 할 때, 뭐뭐에 익숙해지다 할때이 used는 이 녀석이 아니라 used를 사전에 찾아보면 익숙해진 이라는 형용사적인 뜻도 있어요. 익숙해진. 그러니까 used라는 이 형태 자체만 보고 따지면 얘가 뭐 사용된 이란 뜻도 되고 익숙해진 이란 뜻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용된 이란 뜻하고 익숙해진 이란 뜻은 같은 뜻이 아니죠. 근데 똑같이 생긴 형태를 써요. 이래서 좀 짜증나죠. 어쨌든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익숙해진 이란 뜻이고, 얘는 이 to는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할때 그냥 뭐 그냥 명사를 집어넣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난뭐뭐 나는 너에게 익숙해진다. I get used to you. 이렇게 명사를 넣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죠. 근데 학생들이 이 자리에다가 I get used to make pizza 이렇게 했을 때 틀린 것을 한국 학생들이 잘 눈치를 못 채요. 왜냐하면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럴 때는 이게 to가 전치사의 to가 아니고 to 부정사의 to일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반드시 이렇게 동명사의 형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used가 사용된 이란 뜻일 때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또 어떻게 생긴 것도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기계는 피자를 뭐 피자 만드는 기계가 있다고 칩시다.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기계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기계가 유즈를 하는 게 아니고 유즈 되어진다고? 그럼 요럴 때 수동태라는 거 쓰면 되겠죠. 그러면 this machine gets used. 이렇게 하면 지금 this machine gets used가 무슨 얘기한 거냐면 이 기계가 사용되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지, 이 기계가 익숙해진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피자를 만들기 위하여, 이거 뭐뭐 하기 위하여 선생님이 to 부정사 설명할 때네 가지 뜻 익혀두라고 했는데요. to make pizza. 자, 이게 무슨 뜻도 될수 있느냐? 피자 만들기 위하여라는 뜻도 될수 있다고 했었죠. 부사적용법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도 지금 눈에 보이냐면 get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것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거는 무슨 뜻이 아니라 익숙해진 이란 뜻이 아니고 사용하다의 세 번째 녀석, 사용하다의 PP형 입장 밖에 넣었듯이 얘가 사용된. 아이고. 에이, 이거는 참. 얘가 사용된 이란 뜻이고, 앞에 get이라든지 아니면 be동사 와도 상관없고요. 뭐가 오든지 get 뒤에 형용사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be동사 뒤에 is used 하든지 get used 하면 요거 합치면 어떤 시 앞에 be동사나 get 같은 동사가 오면 어떤이 어떻다 된다 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의 뜻이 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왜 라는 질문으로 와 있어요. 왜 사용되는데 to 부정사의 부사용법. 그러니까 get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도 존재하고 get used to 뒤에 동명사의 형태 둘다 존재하는데 각각의 뜻이 다르고, 보통 이제 요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사람 주어가 아니고 뭐인 경우가 많다? 사물 주어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것이, 어떤 물건이. 보통 이 표현일 때는 사람이 주로 오겠죠. 익숙해진다는 뜻이니까 누군가가 익숙해진다 이런 뜻이고요. 어떤 사람이 아닌 사물이, 어떤 물체나 어떤 뭐 바람이 뭐 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뭐 이런 것처럼 사물이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만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설명이 좀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get used to가 익숙해지다 할 때는 얘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뭐라는 점, 전치사라는 점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그냥 전치사라고 써놓는 게 다가 아니고요. 뒤에 이렇게 동사 같은 게 오고 싶어. 뭐 거기에 가는 것 이런 거 오고 싶으면 동사를 집어넣고 싶을 땐 동명사 ing 형태로 이 뒤에 와야 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낼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goods가 나오고 있네요. goods. 굿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굿즈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일과에 나왔던 단어 중에 프로덕트하고 같은 단어의 그러니까 다른 같은 뜻의 의미죠. 굿즈는 이렇게 항상 복수형으로 주로 쓰이고요. 프로덕트는 단수일 때와 복수일 때 s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복수를 구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다고 볼수 없고요. 문법적으로는 조금 얘는 암만 길어봐서 데이 취급하고 얘는 뭐 잇이 될 수도 있고 단수가 될 때도 있고 s 붙이면 복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의미적으로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the store is famous for 그 가게가 유명하다 for selling excellent goods 아주 훌륭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여기 좋은 예가 보이는데 이거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 오고 싶으니까 ing죠. 여기에 있는 이 녀석도 전치사입니다. 투부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붙이고 싶을 때는 얘처럼 이렇게 ing 형태, for 뒤에 ing 오는 것처럼 to 뒤에 동사 원형의 투부정사가 아니고 to 뒤에 동사를 넣고 싶다면 ing 꼭 기억하세요. 자, greet도 나오네요. 이것도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 누구가 성격이 누구 같냐면 비짓 같기도 하고요. 아이고 아이 빠먹었네요. 비짓이나 엔터나 그다음에 아까 뭐 나왔었죠? 그리트나 어텐드 나왔었죠. 얘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뒤에다가 전치사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죠. 비짓 코리아, 엔터 더 룸, 어텐드 더 미팅, 그리트. 자, 예문도 보세요. 히 그리츠 하고 바로 뭐, to 이런 거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He greets me. 그래서 전치사 필요 없이 바로 목적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to 같은 거 넣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He greets me with a big smile. 아주 환한 미소와 함께니까 환한 미소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에게 인사한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attend하고 visit하고 enter하고 성격이 같은 것들입니다. 1, 2과에 연달아서 이런 단어들이 연달아 나오는 게 의도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몰래 좀 필요 없는 전치사를 넣어놓고 시험 문제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그런 사기치는 문제 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more than 나옵니다. more than 뒤에는 주로 숫자 표현이 나오죠. 뭐뭐 이상. 예문 보면 There are more than 3,000 languages in the world. 전 세계에는 3,00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한다 이러고 있고요. 같은 표현은 ov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표현은 뭐뭐 이하란 표현으로는 일단 less than 있겠죠. less than 뭐뭐 이하 less than. 그 다음에 또 요거 less than과 같은 뭐뭐 이하란 뜻으로 under를 쓸수 있겠죠. over하고 under하고 반대 뜻이고요. 그렇죠. 뭐뭐 이상 more than over 뭐뭐 이하 less than under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모로칸이 보이네요. 모로코의 모로코라는 나라의 국가 형용사 형태로서 모로코인 또는 모로코의란 뜻이 있죠. 자, 현재 완료 시제가 예문에 보이고 있습니다. 경험적입니다. try가 뭐 먹어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험 삼아 먹어보다 try라는 동사가 뭐 시도하다 노력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시험 삼아 먹어보다 have you ever tried? 너는 한 번이라도란 뜻이에요. 또는 뭐 지금껏 한 번이라도 이런 뜻입니다. ever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다면 써두는 것도 좋겠죠. 한 번이라도 지금껏 have you ever tried? 너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 있니? Moroccan food, 모로코의 음식을. 다음에 negative, 부정적인 이란 표현이죠. negative. 예문 the movie got negative reviews from many people. 그래서 뭐 영화가 받았는데 뭘 받았냐면 부정적인 후기를 받았단 말이죠. 리뷰를 받았다. From many people. 많은 사람들부터. 그러니까 뭐 평가가 좋지 않았다. 네거티브했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말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반대말은 positive죠. positive. 긍정적인 이란 뜻입니다.
positive, 긍정적인. negative, positive. 다음 계속해서 바로 나오네요. positive. 그래서 my teacher gave me a positive feedback to encourage me. 선생님이 주셨다. 누구한테? whom, me, what? 무엇을? a positive feedback. 긍정적인 피드백을 잘했다. 칭찬해줬단 말이죠. to encourage me 하기 위하여. 투부정서가 네 가지 뜻 얘기했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그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죠. encourage me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자, encourage 같은 단어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격려하다. 또 뭐, to encourage me 이 부분 대신 똑같이 쓸수 있는 건 to cheer. 치어 이상하게 됐네. to cheer me up 하고 같죠. to cheer me up, to encourage me. 그 다음에 포스터 카드, 우편번호죠.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포스터 카드가 바뀌었죠. You should know. 너는 알아야만 돼. The postcard. 우편번호를 to send it. 또 나왔네. 뭐뭐 하기 위하여 또 나왔어요.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뭐뭐 하기 위하여. 참 많이 쓰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보내기 위해서. to send it 하기 위해서는 you should know the postcard. 우편번호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range가 조금 특이한 뜻입니다. range. range는 일단 명사의 뜻으로서 보통은 먼저 만나보게 되는데요. 범위란 뜻이에요. 범위. range. 범위. 동사로서는 뭐, 범위가 뭐뭐에서부터 어디 어디에 이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 range 뒤에 뭐가 붙냐면 range A from B가 나와요. 지금 여기 예문에 아주 좋게 나와 있네요. from 10 to $30 해서 range 뒤에 range가 범위가 어디 어디에 이르다 이런 뜻일 때는 뒤에 뭐가 붙는다? range A from from A, range from A to B라는 표현 이런 게 붙습니다. range가 좀 이상하게 써졌는데요. range 똑같이 쓴 겁니다. range from A to B, A부터 B까지 범위가 거기에 뭐 이런 범위에 분포되어 있다. 뭐 이런 뜻. 그래서 예문, the price of the food in this restaurant 뒤에서 우리말에 없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죠. 이 식당에 있는 음식의 가격은 The price of food in this restaurant는 암만 길어봤자 price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여기 S 붙어 있죠, 동사에. It range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It ranges 그것은 from 10 to $30 10달러부터 30달러의 범위이다. 싼거 10달러부터 비싼 거 30달러까지 있다. 뭐만원 근처부터 3만 원 근처까지 있다는 얘기죠. range A from 자꾸 이러네. range from A to B 표현 잘 알아주시고요. 다음에 rate가 나오면 rate. 자, rate라는 단어. 자, late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발음적으로. 하고 분명히 얘는 late고 얘는 rate죠. 자, 비율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동사로서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은데 등급을 매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등급을 매기다 이런 뜻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서 birth rates are falling. 그래서 이게 birth rate 합치면 출산 비율이 되는 거죠. 출산율. 이외에도 많이 쓰이는 거, 뭐 interest rate라는 것도 많이 쓰여요. interest rate. interest가 관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자율이죠, 이자율. 그 외에도 뭐 본문에 나오는 tax rate도 있죠, tax rate. tax rate. 이건 세금 비율이죠, 세금. 세금 몇 프로 띄겠다 할때 tax rate 이런 것도 많이 세금 뭐 세율이라고 하면 되겠네, 세율. 그다음에 response가 나옵니다. 응답이란 뜻이죠. response. 얘는 명사고요. 조심해야 될게 동사형 태입니다. 동사형. 대답하다라는 있단 말이죠. 대답하다, 응답하다. 대답하다는 respond입니다. respond.
respond는 뭐 이거 answer랑 같죠? 뜻이 answer. 그리고 answer가 명사도 되니까 또 response 같은 말도 또 answer입니다. answer는 명사 동사로 다 쓰이니까 answer 응답, 응답하다. 근데 response 응답, respond 응답하다. 다른 거 쓰고요. 그래서 I'm expecting 난 기대하는 중이다. A response 뭐를? 답을 뭐에 대한? To my letter 내 편지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답장 기다리고 있다. 다음에 rude 무례한이죠. rude 무례한. 무례한일 때 일단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또 보입니다.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고 엄청나게 진짜 주어죠. 이게 진주어라 아주 진주어. 주어가 엄청나게 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영어는 빨리 동사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길면 뒤로 보내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짜 주어. 가짜 주어는 가짜 주어 is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it's rude. 무례하다. What? 뭐가? To point at a person with your finger.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엄청나게 길죠. 여기서부터 우리말도 보면 이렇게 주어가 길잖아요. 우리말은 뭐 주어가 길다고 해서 뒤로 보내는 일이 그런 짓안 합니다. 착하죠. 영어는 이런 짓을 해요. 오케이. 자, rude에서 좀더 설명할 거는 일단 이게 비슷한 뜻으로 mean이 있다는 거.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으로 막뭐 짓궂은 뭐 이런 뭐 mean의 뜻이 의미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버릇없는 짓궂은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은 polite, 공손한이란 뜻입니다. polite, 공손한. 이제 3학년이니까 3학년답게 오비를 키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큰일 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elect가 있죠. select, 고르다 선택하다고요. 같은 말 choose가 있다는 거. choose, 선택하다. choose의 3단변신 choose인데요. 모른다면 나중에 불규칙 동사들도 이제 선생님이 얘기 듣기로 아직 안 외웠다던데 꼭 익히셔야 됩니다. select, choose 같은 말이고요. You can select the book that you want to read. 관계사죠, 관계사. 여기 네가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네가 읽고 싶은 책을. 그래서 너는 고를 수 있어. You can choose. You can select the book that you want to read. 네가 읽고 싶어 하는 책을. 뭐 이거 관계대명사고 위치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합니다. 뭐 기회 날 때마다 지나가면 볼때 자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erve. 음식을 차려주는 걸 얘기하죠. 음식을 차려준다. serving이란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serving. 음식 차려주는 것. 그래서 she served. 그녀가 차려줬다. some cookies with tea. 차와 함께 약간의 쿠키를 대접했다. 뭐 대접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대접하다. 그다음에 또 봉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봉사하다. 뭐 군복무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serve. 본문에 음식을 차려주는 거 대접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다음에 show off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 show off. 자, show 한번 보여주던데 off를 넣어서 막뭐 이제 막 아주 막좀 밖으로 막 밖으로 많이 내보이는 지나치게 밖으로 뭔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죠. 과시하는 거. He tried to show off his success. 그가 노력했다. 무엇을? To show off his success. 그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 자랑하려고 막 애를 썼단 말입니다. 이렇게 뭐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데 뭐 사진, 뭐 돈 따발 들고 사진 찍고 뭐 올리고 뭐 이런 짓을 했는 모양이네요. Show off. 과시하는 거. 그다음에 조금 얘는 이제 설명할 게좀 있는다는데 자 state입니다. 일단 state가 명사로서는 뭐 주나 우리나라의 도 이런 뜻이죠. 주나 도뭐 하나의 국가란 뜻입니다. 원래 뜻은 국가란 뜻이에요. 원래 뜻은 state. 근데 얘가 조심해야 될게 무슨 뜻도 있냐면요. 얘가 언급하다, 말하다, 진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하다, 스피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테이트가 본문에서는 미국의 주이 뜻으로 쓰이는데요. 나중에 말하다라는 뜻으로도 만나게 되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here are 50 states, 50개의 주가 있다 in the USA, 미국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태그, 꼬리표. 우리 보통 이제 상품 가격 같은 거, 뭐 가격표를 보고는 뭐 price tag이라고 하죠. price tag, 가격표, price tag. 그래서 I checked the price tag of the sweater. 난 스웨터의 price tag을 checked, 확인해 봤다. 얼마지? 보고는 그냥 쓱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 싼데? 살까? 이럴 수도 있고요. 태그. 그다음에 tax, 세금이죠. 그래서 the price of this product includes tax. 그러니까 가격표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말이죠. include라는 단어. 그러니까 has의 의미인데, 이제 단순하게 have나 has, have나 이런 뜻 말고 이제 include 같은 것도 아셔야 돼요. 포함하다라는 뜻으로. The price of this product. 가격표에는 tax가 포함된 거야. 그다음 계속해서 temple 이 부분, temple 사원이죠. You should be quiet. 뭐 조용해야만 되겠죠. You know, temple 절에서는, 사원에서는 신을 모시는 곳이니까 temple. 그다음에 wave. wave가 본문에선 손을 흔들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이제 wave 뒤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wave to나 누구누구에게 손을 흔들다 하고 싶을 때는 wave to 또는 wave at 같은. 그러니까 뭐 누구랑 좀 반대되냐면요, 반대말처럼 보이네. 비교 대상이 attend 같은 애들이야. attend라든지 enter라든지 뭐 visit이라든지 greet 같은 애들. 얘들은 그냥 명사를 바로 붙입니다. 뭐 attend the meeting, enter the room, greet me. 근데 얘는 wave는 wave to me, 뭐 wave at me 이런 식으로 나에게 손을 흔든다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여기 전치사 보이죠? She waved at us.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우리들을 향해서. As soon as she arrived.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자, as soon as도 곧 만나게 될 거예요. As soon as 뒤에 누가 다라 합니다. 주어 동사를 선생님은. As soon as 뒤에 누가 다가오면 누가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waved at us. 우리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반가워서. 이게 뭐 greet 했단 말이죠. greet. 맞습니까? greet 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의미로 손을 흔들었다 할때 손을 흔드는 거나 뭐 wave 하는 거나 greet 하는 거나 인사하는 건 똑같죠. 근데 문법적으로 wave를 썼을 때는 at us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she greeted를 썼다 그러면 she greeted us. 그냥 이렇게. 뭐 물론 뜻은 우리에게 인사에 따로 바뀌지만 greet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 거 비교하시고요. She greeted us as soon as she arrived. 그다음에 western이 보이죠. western 서양의. 그래서 more and more Korean people are enjoying. 점점 더 많은, 뭐 이거 비교급 and 비교급인데 뭐 요런 뜻으로 쓰입니다. more and more people, 점점 더 많은 Korean people, 한국인들이 are enjoying western food, 서양 음식을 즐기고 있어. 오케이. 뭐 반대말 동양의 하고 싶다. 동양의 그러면 eastern 있죠. eastern 하면 동양의. 뭐 동양의란 뜻으로는 오리엔터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요. 이스턴, 웨스턴 이런 것들이 본문에 나오니까 이제 다시 다 이제 다음 이어질 본문 수업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에 오게 되면 그 이과 뭐냐 이과에 우리가 문법 좀덜 설명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과 수업 시작하고요. 혹시 뭐 그동안 못 들었는 수업 있으면 그런 것들 또 문제풀이 이런 것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